폐수 차량을 이용해서 오염수를 전문 업체에 맡겨 1일에 약 1,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몇만 톤을 더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화성시와 평택시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 양감면 피해 현장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. 풍돌리지 오염수 제거를 했고요. 우수매를 모래 맞아 설치, 휘착고 지원, 우수관로 진설했고. 일단은 지금, 근데 어제도 들었다시피 아무리 편해도 지금 계속 23주기가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? 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? 저기 건설과.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? 네. 그리고 뭐 이 피지컬 처리 이거 공장 현장 전환 퇴짐을 전량 추가 교체했고요. 어저께 보고 드린 것처럼 했습니다. 여기 하나 설치돼 있고 저쪽에 이제 하나 더 설치돼 있고. 아니 근데 만약에 택시라고 방면